네, 22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출마 예상 후보가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입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아침부터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와 대리인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먼저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를 시작으로 출마가 예상된 대부분의 후보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후보자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마다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제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20일 동안 승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주도의 민생을 위해서 신중한 선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 도내 진보 정당 유일한 후보로서 그 목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 그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달리 정식 후보로 등록되면 재산과 병역, 세금 납부 현황도 공개됩니다. 후보로 등록했더라도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다음 주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외에 선거 벽보, 선거 공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3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31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됩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본 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2대 총선에 본격적인 막이 오르며 후보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